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엄지척 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힘있게 대답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그로리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축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축복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쟁이들을 그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올 때 환상과 갈 때 환상이 달라지고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리그르리 할렐루야. 오늘 저는 승리자의 입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승리자의 입에는 다 같이 승리자의 입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 히브리서에 이 찬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찬양은 야다 찬양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을 야다라고 그러는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선포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야다의 찬양이 머금게 되고 여러분 입에서 이 찬양이 선포될 때 어둠 영이 결박을 당하고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물이 솟고 아멘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부엘이라는 지역에 이르는 때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부엘이라는 곳에 모세에게 약속 우물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런 지역인데 가봤더니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반응이 참 달랐지요.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17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 모세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또 물이 없단 말이냐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무나 솟아나라 Spring up, oh well 우물무나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이 터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마한 우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애들이 우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불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메마른 땅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물이 아직 터지질 않아. 우리 가정이 아직 메마른 것 같아. 내 하는 일터가 아직 우물이 솟아나지 않는 그런 일터 같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물이 터져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겪고 저는 자겪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잡으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네. 물 부라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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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솟아나서 날 부소.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잡으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네. 아멘. 물구라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막 그르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메마르다면 우물무라 솟아나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야다의 찬양은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월드컵 축구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풋볼, 그러니까 그 미식 축구 아시죠? 에? 공을 막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뻥 차는 거 있죠? 거기에 완전히 열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미식 축구 대표팀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미식축구 대표팀 그 선수들은 그 학교의 아이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아주 엄청난 열광을 하죠. 그런데 한 흑인 선수가 일반 축구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월드컵 축구를 하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미식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전담 키커가 되는 게 꿈이 있어서 갑자기 그 전향을 한 거죠.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가졌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이걸 바꾸니까 고3 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을 잘 차는 선수인 건 알지만 그냥 일반 축구하고 미식축구는 너무 다르니까 이게 감독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 괜히 내세웠다가 게임에 지면 안 되니까 계속 벤치에 앉혀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은 입었는데 선수인데 벤치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3들은 일부라도 감독이 내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야구선수들이 고3 그 야구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 지금 선수 출신들이 몇 분 계신데 얘네들은 그 고3 때 그 감독들에게 프로 감독들에게 스카웃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3들은 고2나 고1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감독이 일부러 게임에 집어넣어줘요. 왜냐하면 졸업하면 바로 스카웃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벤치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날도 여전히 벤치에만 앉아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선수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하나님 날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선수는 선수고 유니폼 입었는데 뛰지 못하는 선수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너는 노래하라는 이 말씀이 심장에 확 부딪혀오는데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차 안에서 갑자기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가 들어가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곧 기도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했죠. 야다의 찬양은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NFL이라고 하는 내셔널 풋볼 리그,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 리그 같은 그런 그 리그인데, 그 리그에 그 미식 프로 축구던 리그 팀의 유명 그 팀에 내가 키커로 활약할 것이다. 예, 아예 그냥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올리는 겁니다. 나는 곧 스카웃되고 그래서 최고의 키커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자기 친구들이 주로 친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벤치에만 앉다 보니까 좀 맛이 갔나. 그러니까 이제 좀 안 된 거잖아요. 에? 벤치에만 앉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최고의 그 프로팀에 스카우트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We understand you. 우리는 너희를 이해한다. 에? 그런 식의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죠. 에?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시카고 벵글스라고 하는 신시네티 벵글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풋볼 프로 리그 팀인데, 거기에 그 스카웃 코치가 담당 그 매니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사실 이게 장난 전화인 줄 알았대.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그 팀의 전화번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팀에서 키커로 활약하면서 몇 안 되는 그 최고의 키커 중에 흑인 키커로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게임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선수.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한 너여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야, 나는 정말 내 삶에 이런 삶이 그 퍼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찬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이시죠? 이 찬양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을 떨게 만듭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지요. 시편 149편 6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담겨져 있을 때 그들의 원수는 더 이상
힘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영적인 눈을 뜨면 내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에 찬양이 강력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로 Deliverance Ministry라고 그럽니다. 예, 사단 추방 사역입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찬양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예, 찬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 찬양은 가장 선봉에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무기 활용하는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예, 여러분 이 세계 유니폼은 입었으나 아직까지 벤치에 앉은 신세가 됐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당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둠의 영을 단숨에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무기가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예? 우리의 찬양의 수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채워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찬양에 나가는 순간에 악령들이 떠나가는, 아멘.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들이 악령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다는 거죠. 그럼 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무기 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 다윗의 찬양, 다윗의 연주에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을 느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은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킵니다. 다시 찬양은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킨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이상한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나? 에?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 그리고 현대 전쟁은 이제 총과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기록된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전쟁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적군들이 완전히 그들 앞에서 패하고 흔적도 없이 그들의 기세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있죠. 이곳이 어디냐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다 같이 브라가 골짜기. 찬양이 시작될 때 예? 역대하 20장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예. 찬양이 끝났을 때가 아니고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패했다고 하는 이상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로 그 산에 완전히 시체 더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찬양의 무기 삼고 가서 오히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화가 골짜기는 바로 찬송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들을, 사망의 골짜기들을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하든 처음 여러분들이 그 시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숟가락 안에 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내가 모든 판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호미와 사반자로 들고 교회를 이제 그 땅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개척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갈 때 그의 손에 든 게 사반자루 호미 한 자루여도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찬양은 빠질 수 없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수송드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쉐키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림이 맑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이어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로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찬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찬양의 직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프로페셔널 악사들과 또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 그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그 악기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아주 좋은 그 이런 그 샌디가 탐이 나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야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얼마면 사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아 이거 비슷한 겁니다. 이러면서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듣는 순간 가격을 듣는 순간 내가 살 형편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내가 관심을 깊이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더 좋은 걸 사야 된대. 그래서 이걸 중고로 사지 않겠냐고. 예? 아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신디 하나가 있는데 그 신디를 중고로 내놨다는데 아주 탐이 나네요. 그랬더니 어떤 한 새로운 청년 하나가 적금을 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에? 목사님 사고 싶으시면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예, 그 제가 말한 거 아주 낡은 봉고차 몰고 예,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예, 돈 마련해 왔습니다. 저한테 주시죠. 그래가지고 전해주고 그걸 이제 예,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목사님 되게 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비싼 또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아, 괜찮다고 목사님 이 좋은 걸 이렇게 주시니 감사하다고 사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지금 기분이 날아갈 듯 했어요. 돈이 좀 남았어요. 적금을 깬 게 좀 액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드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함께 이제 실어 왔어요. 근데 신드는 칠 사람은 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예, 드럼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드럼 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예, 기도했었습니다. 예, 그날 뭐 싸구려 드럼이었습니다. 염승용 드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드럼을 예, 청년들이 헌신을 했어요. 800만 원짜리 드럼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드럼을 갖다 놨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아주 최고의 악사들이 예, 이렇게 예, 찬양을 하는데 예,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악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찬양사 악자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 속에 오두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 생명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거기에 찬양의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예,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찍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 이 설교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제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예,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청년 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회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 아주 예, 목소리는 좋은데 박자 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막내딸 찬양이가 아니 찬양이라고 했다 샤론이가 그 이 MP3 음악이 흐르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예?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아, 얘는 엄마의 그 음악성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찬양사역자거든요. 예, 기타 들고 또 때로는 또 이 피아노로 치면서 이렇게 저 신길동 저 우리 저 어디 저 저기 사당역 이런 데 가면 아니 그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한 중앙에 한 여자가 아주 예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전철 타고 우리 가는데 그럼 내가 찍었잖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예? 예, 그러면 내가 이 내 메시지와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으면 정말 예, 훌륭한 예배가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예, 일부러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거야. 예, 그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지만 교회가 뭐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예, 집사람 반주하고 예, 나는 노래할 수. 그러니까 그 예, 반주가 그 라이브가 있는 반주로 언제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새벽에도 언제나 할 수 있었고, 예, 보통 그 새벽에는 반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 이제 뭐 사모가 반주자니까 예, 반주라. 지금은 우리 이제 우리 김포 교회 새벽 예배는 우리 예, 70이 넘으신 최연수 권사님께서 반주를 하세요. 아 얼마나 찬양을 반주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많아요. 드럼 반주자도 많고 예, 모든 그 세션들이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찬양이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에도
우리 청소년 예배도 청년들 예배도 모든 예배에 우리는 뜨거운 찬양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그래서 이 악한 원수들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참 놀라운 그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영혼이 아주 그 맑아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승리의 모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박수령과 그를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시라 한번 갑시다. 박수 힘차게 하면서 갑시다. 힘차게 박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찬양이 넘쳐나서 그래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살던 분들이 그 고난의 짐을 벗고 다시 승리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찬송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를 받고 그러리 할렐루야. 지난주에 청소년들이 찬양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죠. 그냥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원래는 이게 그 청소년들은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얘네들은 그냥 화낼 준비가 되는 것 같아.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괜히. 그런데 이런 애들의 입에서 항상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든 그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에요. 청소년들은 웃지도 않아요. 갑자기 왜 초등학교 졸업하면 웃음을 잃어버리나 몰라요. 인상 딱 서요. 말이 없어져요. 완전히 단답형이에요.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여자애들은 좀 덜 심한데 여자애도 심한 애도 심해. 근데 남자애들은 완전히 뭐 그런데 이런 애들을 이제 한 곳에 몰아놓고 하루 종일 찬양케 하면 애들이 얼굴이 변합니다. 아주 변해요. 제가 이렇게 그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는 열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를 불러. 목말라요. 그럼 물이 어디 있어요? 침 삼켜라 이러죠. 이제 그리고 하여튼 뭐 열악했는데 지금은 아주 뭐 호텔 같은 숙소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제 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애들이 성격도 변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수다쟁이가 되고 서로 이렇게 그 불편할때도 불평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입술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막 게임에 몰두하고 그러면 게임이라는 게 주로 뭘 죽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격이 개판해지죠. 근데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막 뛰고 찬양하고 나면 얘네들이 정말 애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찬양을 넘치도록 하게끔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실용음악 학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인 1악기를 해라. 에? 악기를 하나씩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든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몸으로라도 찬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몸 찬양 그런 그 50 이런 그런 댄스도 또 클래식한 발레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그 악기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낼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남자분들은 색소폰을 배우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색소폰 합주단도 있는데 색소폰을 배우면 폐활량이 좋아져서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나오면 색소폰을 배우세요. 남자들은 색소폰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기타나 우쿨레나 할머니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기타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3개월 레슨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집에서 그냥 찬양 기타 치면서 악기 없어도. 근데 그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취미생활을 하나씩 가지세요. 악기 다루는 거. 우리 임득계 집사님 어디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분이 모든 악기를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그 원장님이신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무튼 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모든 악기를 다루시나. 모든 악기를. 색소폰까지 완전히 최고의 프로로 만들어진. 제가 얘기했어요. 저렴하게 좀 해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사무실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타라도 배우세요. 뭐 얼마 비용도 들질 않아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기타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요. 시험 들어서 그만뒀어요. 뭐 그 교회 기타 학원 아니고 기타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이제 악기를 이제 배우러 가면 보통 아가씨들도 많이 오는데 그 기타 학원 원장님이 차별하더라고. 아가씨들은 손가락을 직접 이렇게 줄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해줘. 근데 3번 줄 1번 줄 잡으세요. 남자들은 아주 엉커시게 하대.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우다가 그만뒀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타도 배우시고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차에는 언제나 여러분 찬양 CD가 있어서 꽂으면 바로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차 안에는 그 하나의 그 예배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 공간. 저는 집사람이 주로 운전을 하죠. 그러면 제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크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갔을 때 대원들이 지치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그 지쳐 있는데 찬양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두명이 떠나가니까 그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그 축복의 입술로 변화되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물 앞에 왔는데 우물에 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평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해버리니까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입술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물무라 소산하라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지팡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근데 우물이 솟아났어요. 막대기로 땅을 치니까 우물이 솟아났다는 얘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 때문에 우물이 솟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물을 솟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진짜 우물이 솟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찬양은 모든 인생의 올무를 벗겨내고 모든 결박을 풀어냅니다. 다 같이 모든 인생의 올무를 벗겨내고 모든 결박을 풀어낸다. 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할까요? 결박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서 노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사탄이 많은 그런 성도들을 공격할 때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악한 놈들을 쫓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축사사역을 해보면 이 축사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노인받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한 70%가 악한 약만 떠나가도 병이 나가요. 아멘 좀 하십시다. 이번에 9월 달에 우리가 신유집회를 하죠. 지금 그 인터넷에 광고가 나가니까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목사님 비행기 타고 검색을 해봤다는 우리 교회를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오면 뭐 금방 갈 거래. 그렇죠. 뭐 한 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오고 뭐 20분이면 15분이면 공항에서 10분이면 오니까 그 비용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갈 거예요. 정말 사모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데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일들.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 제가 가끔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재정 또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재정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일터에 재정의 자유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는 몸은 건강한데 재정의 자유가 없으면 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그 환경적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 영적인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디서 찬송을 했냐면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제수들이 듣더라는 겁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옥문이 열리고 여기에 결박된 착과 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 눈에 보이는 결박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풀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찬양할 때 병에서 노임 받는 체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그 정말 예배를 뜨겁게 예, 그 찬양을 통해서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환경 속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선포가 담겨있는 야다의 찬송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며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결박을 풀어내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떨리는 거죠. 찬양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간단합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집에 들어가면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멘. 예, 어느 순간 예, 어느 한 순간 여러분 그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기적의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을 못 자요. 예. 그리고 또 이 밤에 어둠의 영들, 예? 어둠의 영들의 예,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둠의 영들은 또 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예, 꿈속에서 나타나 괴롭히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찬송을 틀어놓고 잠에 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내 영혼이 잠을 자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잠을 자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의 예, 무기가 예, 그 여러분이 놓이는 공간을 활동을 하니 어떻게 어둠의 영들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입에 언제든 예,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그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그 믿음의 그 어르신들이 예, 논밭에서 일할 때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일하는 거 예, 참 보기 좋았어요. 예, 이 태양볕에 그 뭐죠 그 밀짚 모자 하나 쓰고 예, 그리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그 밭을 매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 농사일을 하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 이 찬양을 들은 곡식들이 풍년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 실제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고 농업 서울대 농대 이런 데 우리 서울대 농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농대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 식물에게 음악, 노래, 찬양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우스 안에 라디오나 이런 그 CD 음악을 틀어 놓고 그 식물들이 음악을 듣게 하면 너무 놀랍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같은 노래라도 그 이 찬양을 틀어놓으면 온 땅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거든요. 예?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을 노래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는 기독교 방송, 예, 하나는 락음악 음악 채널. 예, 그런데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락음악은 예, 그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데 예, 거기 이제 그 예,
이 사탄의 음악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락을 통해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 음악을 틀어놓은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쪽에는 식물들이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뽑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찬양이 높아지는 라디오에는 오히려 막 그 줄기들이 그 라디오 쪽으로 와서 라디오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언제나 이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텔레비전보다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환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이렇게 24시간 틀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누워있더라도 여기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자의 입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찬양이 차고 그래서 악월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가 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떨고 떠나가고 결박까지 풀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